오는 4월에 9급 공무원 선발 시험이 치러집니다. 행정직 고용노동 분야직으로 500여 명을 뽑는데 나흘 전에 발표된 공고를 보면 그동안 변호사에게 주어졌던 5%의 큰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자격증을 얻기 쉬운 직업 상담사에게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7급 채용에서도 비슷한데 발표는 갑작스럽고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시험 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고시촌은 최근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기회가 날아간 것 같아요. 지난 1일 채용 공고에서 행정직 선발에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직업 상담사 가산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합격률이 40%에 가까워 비교적 받기 쉬운 직업 상담사 자격을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증과 같이 가산점 5%를 준다는 겁니다. 변호사도 가산점 5%인데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 똑같은 5%를 부여하니까 좀 불공평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랴부랴 자격증을 따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제출 시한은 4월 9일인데 올해 첫 직업 상담사 시험 결과는 5월 25일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점으로 수천 명의 당락이 좌우되는 9급 시험에서 5% 가산점은 20점을 거저 얻는 셈입니다. 0.5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진짜 몇 달의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5점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천여 명의 직업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꼼수라고 의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직업상담사는 3만 6천 명에 이른다며 1천 명의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 결정 때문에 공지가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간 유예기간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참자는 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